안녕하세요. 럭키펀치입니다. LA갈비는 소갈비살을 얇게 떠서 간장 양념에 재웠다가 구운 음식으로 한국인이 매우 좋아하는 고기 음식입니다. 예전에는 갈비를 짝으로 팔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 명절이나 잔칫날이 아니면 갈비로 만든 음식을 좀처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경 서울 낙원동에 있는 평양냉면집에서 가리구이라 하여 낱개로 팔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쉽게 사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갈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LA 갈비의 뜻은 측면의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레터럴의 L과 A를 따서 LA 갈비가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다른 썰로는 198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교포들이 편하게 소갈비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한국에 수입되면서 불리게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LA 갈비와 일반적인 구이용 갈비와 차이점은 일반적인 갈비 구이용 갈비살의 경우 뼈를 크게 잘라 살을 돌리면서 잘라 펴내다 보니 먹을 때 살과 뼈가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LA 갈비 같은 경우 살에 뼈가 사이사이 붙어 있어 먹기가 상대적으로 불편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LA 갈비다 보니 보통 구이용 갈비에 비해서 저렴한 것이 장점이지만 편의성은 압도적으로 일반 구이용 갈비살이 좋습니다. 먹는 방법으로는 갈비의 특성상 고기가 얇고 양념에 절여 먹는 음식이라 일반적인 갈비처럼 구우면 거의 100% 탑니다. 그래서 양념된 LA 갈비 요리를 할 때 거의 모든 요리사가 구울 때 물을 넣어가며 졸여 먹는 방법을 씁니다. 물을 넣어서 양념이 안타게 가열하면서 갈비살에 있는 지방이 녹아내려 자기 기름에 자기 고기를 굽는 형태가 되면 아주 맛있는 LA 갈비를 먹을 수 있습니다.